안녕하세요. 한비츠입니다. 짧은 길이지만 볼거리가 많은 골목, 그림이 있는 단양 단성면 벽화 마을입니다. 강아지도 소리쳐 반겨주는 벽화 그리를 지금부터 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북적이던 곳에 충주댐이 들어서면서 마을 대부분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찾는 관광객도 뚝 끊겨 이 마을은 생기를 잃어갑니다. 쓸쓸하던 거리를 되살리려고 단양미술협회 회원들이 2014년부터 골목에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벽화를 그리고부터는 사람들이 하나 둘 찾아왔고 마을에도 조금씩 웃음소리가 번져갔다고 합니다. 적막하고 쓸쓸하던 마을이 다시 활기를 찾았으니 마을로 봐서는 아주 고마운 벽화가 아닐까 싶네요. 골목 안에 울타리도 만들고 벤치도 새로 놓으면서 벽화와 잘 어울리는 골목을 만들어갔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사람들이 꾸준히 찾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 단성면 벽화는 여러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참새, 매화를 비롯한 꽃그림과 함께 농악, 옛풍경, 폭포 등 여러 종류를 그려놓았습니다. 여러 그림 가운데 트리가트도 빼놓을 수가 없네요. 수돗물을 받아먹는 악어네요. 단양 군수로 부임했던 퇴계 이황 선생도 골목의 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단양에는 퇴계 선생과 관계되는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퇴계 이황을 사모한 관기 두향을 기리는 두향제가 열리기도 하고요. 퇴계 선생이 심신을 가다듬었다고 하는 바위 타고대가 있습니다. 퇴계 선생의 역사가 깃든 이곳 단성면은 그 밖에도 단양 8경 가운데 4경인 구단봉, 상서남, 중서남, 하서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골 풍경을 그대로 살려서 벽화를 그렸는데요. 어쩌면 80년대에 인근 마을이 물에 잠기고부터 발전이 더뎌서 더욱 더 어울리는 듯합니다. 60~70년대 풍경을 그대로 담은 그림들이 마을 분위기와 참 잘 어울리는데요. 구부러지고 좁은 골목이 옛모습 그대로 남아서 더 보기가 좋습니다. 집 벽면 모두를 그림으로 채웠는데요. 얼핏 이게 그림인지 진짜인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림으로 골목길이 밝아지고 활기를 띠게 되었는데요. 댐 건설로 터전을 잃고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닐까요? 벽화 마을을 보러 왔다면 둘레에 있는 적성산성, 선사유적박물관,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 가까이에 볼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수몰되기 전의 모습을 그린 그림들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벽에 그린 그림이라기엔 정말 실제 모습처럼 잘 그린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북이도 실감나게 그렸네요. 화가분들에게 정말 감탄하게 됩니다. 커다란 2층 건물 벽에서 환한 웃음으로 쌈짓돈을 내어주시는 모습이 어릴 적 할머니가 떠오르게 합니다. 와, 벽화 가운데 또 한 번 감탄이 나오게 하는 그림인데요. 건물 전체에 흘러내리는 폭포를 그린 그림입니다. 입체 그림처럼 보이네요. 언제나 물이 넘쳐나는 폭포네요. 물레방아와 함께 참 잘 어우러지는 모습입니다. 뭐가 궁금한지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귀엽네요. 아하, 고양이도 벽화를 보고 있었네요.
눈매로는 뒤지지 않을 타조도 노려보고 있습니다. 골목마다 여러 주제로 그림을 그려놓아서 참 볼만합니다. 마을 위쪽에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을을 시원하게 내려다볼 수 있네요. 포토존까지 마련해서 기억을 심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몰 전까지는 저 멀리 물이 보이는 곳까지 마을이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오늘 영상에서 본 그림 말고도 멋진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골목을 걷다 보면 인생샷을 건질 수도 있습니다. 벽화 골목을 다 돌아봤다면 가까이에 있는 다른 볼거리도 함께 둘러보면 됩니다. 마을 뒤편 위로 가면 수몰 기념관이 있는데요. 이곳에도 마을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물 속에는 옛 단양읍이 추억과 함께 잠겨 있습니다. 기념관 앞 마당에는 물에 잠길 뻔한 옛 단양 유적들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 옆에는 역대 군수들의 선정비를 비롯한 불망비, 정려비 등이 있습니다. 벽화마을 뒷산에는 산성이 있습니다. 바로 적성산성인데요. 시간 내서 함께 둘러보는 것을 권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빛문화재행TV의 한빛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고맙습니다.